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안전 분야 윌리입니다, 윌리. 잠깐만요, 여기. 파란색. 자, 이름이, 요렇게 돼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보통 제 이름 검색하시면, 어디 있냐면, 기술사가 있고요. 기술사. 그다음에 지도사, 기사 이렇게 제가 이제 책을 내고 교재를 내고 그다음에 강의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안전 관련된 건 제가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시는 과목이 이 중에서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기에 해당되는데 일단 그현 상황에서 시장 상황에 볼때 건설 안전 제가 요 건설 안전 기사 교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건설 안전 기사 그다음에 건설 안전 산업 기사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수강하시게 되는데요. 일단 이 기사 건설 안전 기사 여기에 해당되는 거 요거를 일단 취득하시게 되면 뭐 학교 뭐 레벨이 뭐 있을 수 있는데요. 학교 레벨이나 기타 여러 가지 상황을 전체를 다 커버해 줍니다. 이가 기사 자격증이 커버해 주는데 물론 이제 그 여러 가지 뜻이 있어서 공부하시는 거니까 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각 개인마다 다른데 일단 건설 안전 기사 또는 건설 안전 산업 기사를 취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회사를 심지어 자기 자신이 골라서 선택해서 갈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골라서 갈 정도로 인기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을 공부하시면서 뭐 이제 학교를 졸업하시면 아니면 이미 학교를 졸업하셔서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순간 취업에 관한 고민은 없어요. 그다음에 연봉 또한 괜찮게 받습니다. 연봉이 꽤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면서 이제 꼭 합격을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합격을 염두에 두시려면 어떻게 되냐면 좀 재밌게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재미가 없으면 얻는 것도 없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을 염두에 두시고, 억지로, 암기를 하게 되면 기억이 휘발성이 강해서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암기하시기보단 달달 외워도 생각이 안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기하시기보단 기억을 하려고 노력하실 필요가 있어요. 암기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기억. 그래서 암기를 하는 거는 재미가 없는 거고, 재미있게 하지 않으면 암기가 되면 기억이 금방 사라지게 되고요. 재미있게 하면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흘러가도 영원히 자기 자신의 지식이 될수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전제 조건으로 들고 싶고요. 그다음에 기사를 제 수업을 듣고 시험을 보시면 뭐 기사는 다 합격하십니다. 100%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요. 그건 제가 강의하는 내용을 이해를 잘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보편적으로는 다 합격을 하세요. 하시는데 합격을 하셔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여기까지 하려고 노력을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중간에 이것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보시고 해야 되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공부하신 그 수강생들이 궁극적으로 기술사를 취득하게 되시면 인생이 완전히 변화하게 됩니다. 인생이 기술사 취득하는 순간, 물론 기사만 있어도 괜찮아요. 아니면 뭐 지도사만 있어도 괜찮은데, 기술사를 취득하시는 순간 인생이 싹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뭐, 하나의
컨셉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사에 만족하지 마시고 다음 과목도 다음 경력을 쌓으셔서 염두에 두시고 최종 기술사까지 목표를 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올바른 학습 방법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그러니까 기사 내용을, 수업 내용을 들은 내용이 지도사를 하시든 아니면 기술사를 하시든 다 하나의 기초 지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맨 앞에 목차를 보시면 시험 종목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차를 보시면 표를 한번 보세요. 표. 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4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4페이지에 건설안전 기사 또는 건설안전 산업 기사의 필기 과목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물론 여러분들도 시험 경우에 따라서는 시험을 한두 번 보신 분도 있고 아니면 시험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산업안전관리론 그다음에 뭐 산업심리 및 교육 물론 건설안전 산업기사에는 이 과목은 없지만 이 과목은 없지만 시험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설안전기사하고 건설안전산업기사에 산업기사는 산업심리 및 교육이 없어요. 그렇다고 이 과목을 공부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건설안전산업기사에는 산업안전관리론 또는 심지어 인간공학 여기에 포함돼서 시험이 나오시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시는 내용은 같아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마시고. 그러면 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산업안전관리론 요거는 물론 산업안전보건법이 조금 가미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물어보는 자체에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 기타 안전관리 내용을 이제 질문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이렇게 잘 우리 정독이라고 그러죠. 정독 수준으로 공부하시면 스스로 다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어요. 기억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오는 내용 위주로 기타 부연 설명 뭐 이렇게 의미 없는 부연 설명을 많이 생략하고 시험에 나오는 내용만 위주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산업 심리 및 교육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읽으시면 대부분 어려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합니다. 인간과학 및 시스템 안전 이것도 별 내용 없어요. 자기 자신이 열심히 정독하시면 이제 대부분 이해 가시는데 이 부분에서 특히 약간 이해가 안갈수 있는 부분은 좀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려요. 여기까지는 대부분 시험생들이 시험을 응시하시면 기본 60점 이상 다 나옵니다. 이것은. 그래서 기왕에 60점 이상 쉽게 받는 것을 열심히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죠. 무엇이 문제냐면 60점이 안 나오는 과목 건설재료학하고 그다음에 건설시공학 요게 좀 60점 받기가 어려워. 그래서 시공학하고 재료학에서 많은 분들이 점수를 깎아먹게 되는 하나의 과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건설안전기술은 따지고 보면 건설시공학하고 안전관리론 비슷합니다. 이건. 그래서 이것도 이 부분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제가 설명을 자세히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 수업에 이제 특이한 점은 장점,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겠고요.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중을 이렇게 둘라고 그래요. 본 강의의 특이한 점 설명을 드리면 이제 주안점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기술적인 면에서 기술적 측면에 이해가 안 가는 거, 이해를 돕는 차원의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이 책을 보시고 또는 기타 다른 책을 보셔도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게 상당히 많아요. 건설 관련 기술적인 측면에서 재료학이라든지 시공, 그다음에 건설 안전 기술, 단순 암기로 기출문제 달달 외운다고 점수를 쉽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비중을 둘 테니 가급적 이해를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해를 하면 뭐가 제일 쉽냐 하면 시공학하고
그 다음에 안전기술, 안전기술하고, 그리고 또 하나 재료화학. 이게 훨씬 더 점수 받기가 쉬워요. 제 설명을 잘 들으시면. 그래서 요세 과목을 암기하지 마시고,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재미있게 이해하려고 노력하시면 시험 공부에 정말 대단한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예, 그 점에 꼭 유의하셔서 제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럼 오늘 본 강의에 처음 들어가시면 우리 산업안전관리론 펴시면 안전관리 이렇게 나옵니다. 안전관리라고 나오는데요. 안전관리는 시험 문제에 뭐 물어보냐면 이걸 물어봅니다. 책에 있는 거, 책에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해놨냐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네, 동그라미가 있고 원입니다. 원에 PDCA 해놨어요. 그렇죠? 네, PDCA를 해놨는데 PDCA 이게 원입니다. 원이에요. 원인데 원이 이렇게 돌아갈 예정이에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원을 굴려서 어떻게 하냐면 단계별로 자기 수준을 원을 여기에도 올려놓고 여기에 올려서 자기가 최종 달성하는 목표가 만약에 여기라면 여기에 이 원을 올려놓는 방법이 PDC 이렇게 설명했죠. 했는데 이제 이 시험에서는 네개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개 하나를 고르기 때문에 보기에서 만약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네 개가 됩니다. 네 개가 되면 가는 것들은 시험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문제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PDCA 4개니까요. 그죠? 안전관리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추진해야 될 단계에서 PDCA 이건 물어볼 수 있죠. 이건 점수를 의도적으로 주는 문제예요. 그래서 PDCA인데 이거 모를 사람은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다 아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으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PDCA 나는데 실질적으로 PDCA 여기서 말하는 것이 이거예요. P의 면적하고 여기에 해당되는 이만큼 면적이 있어요. 그죠? 즉 점유율이죠. P의 점유율과 D의 점유율, C, A 점유율이 여기선 다 같아요. 그죠? 동그라미를 했으니까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기 자신이든 자기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스스로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 안전 기사를 목표를 뒀어요. 기사를 목표를 이렇게 뒀는데 목표를 잡고 공부하실 때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해보고 하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실행하는 것만큼 비중을 많이 두진 않잖아요. 여기에 25% 비중을 두진 않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한 것은. 왜냐하면 어떤 것이 달성이 되려면 계획 단계부터 다시 피드백하는 A까지 모든 게다 점유율이 대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목표 달성하기가 하는 내용이 합리적이라 이런 뜻이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차원의 이해를 해 두시고 교재를 보시면 훨씬 더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하는 목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1번, 2번, 3번, 4번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인간 존중입니다. 인간 존중. 인간 존중을 하기 위해서 안전 제일 의식을 고취하자. 이것도 안전 제일이라고 이런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산업 현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해놨어요. 안전 제일 해놨잖아요. 이게 지금으로 보면 뭐 누가 최초로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최초로 한 사람이 당연히 있습니다. 이건.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누가 저걸 저 말을 처음 언급을 했을까? 이거 한번 궁금하게 한번 생각해 보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흔한 말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심지어 생각 안 해볼 수도 있는데 누가 말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말했어요. 게일이라는 사람이 US 스틸입니다. US 미국 제철이에요. US 스틸에서 이 사람이 최초로 안전관리라는 말, 요 십자가 요 말을 최초로 언급한 사람이에요. 그죠?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안전이 제일이다. 이거니까 생산량, 생산, 품질,
안전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과거에는 한국이 이제 급격한 경제 성장을 통해서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제일 관념상 그래도 제일 폄하받은 것이 요 안전이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가장 중요시하는 내용이 됐죠. 그렇죠? 예. 그래서 3대 이제 제조업체에서 보면 생산량, 그죠? 그 다음에 품질. 지금은 얘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됐죠. 그래서 이게 바로 안전 제일 의식의 고취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손실을 방지하도록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대외 이미지 향상, 복리 증진 이것이 안전 관리의 목적 네 개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각자 암기를 기억을 할수 있도록 해보시고요.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인간 존중 사상에 의한 안전 제일의식. 그 다음에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고 대외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공공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안전 관리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안전 관리를 목적을 둔다고 했으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될 텐데요.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설명드린 대로 여기 PDCA 그죠? PDCA인데 PDCA 구간별로 어떻게 노력하는 정도가 대등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단계별 목표 수준을 상황에 자기 수준이 만약에 이런 능력이 없다면 P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을 좀더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 이런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달성 방법에 무제운동 뒤에 교재에 나옵니다만 무제운동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달성하기 위한 참고 내용이다라고 보시고 시험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제일 관심사가 시험이니까요. 시험에서는 제일 먼저 안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PDCA 4단계가 있고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 둘, 셋, 넷 때문에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 것으로 보고요.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렇다면 안전관리 업무는 순서가 있을 텐데 어떻게 순서를 어떻게, 이건 시험 문제 자주 나옵니다. 어디에 자주 나오냐면 어느 부분이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내용하고 여기 비상대책을 수립합니다. 비상대책 수립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피드백을 하는데 이것을 왜 하나?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재해가 발생됐는데 이 재해가 발생될 때는 연쇄적으로 더큰 후속 재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2차적인, 3차적인 재해가 반복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목적이 되겠고요. 이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은 왜 하냐면 재해가 재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용어에 약간 어려운 점이 있어요. 뭐가? 재해를 국한한다 이렇게 해서 국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재해가 발생됐을 때 피해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피해가 되는 피해액 또는 피해액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인명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는 것을 재해 국한 이렇게 불렀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우선 이제 시험과 관련해서는 재해 국한이 어떤 의미인가? 요 의미. 그다음에 비상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2차, 3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피드백은 무엇인가? 유사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단계별 내용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관리 5단계죠. 그죠? 그래서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를 국한시켜서 재해 처리를 하고 비상대책을 수립해서 피드백을 하는 것을 안전 업무 5단계로 본 거죠. 여기에 순서 기억하시고요. 순서. 그 다음에 특히 1번, 2번, 3번이 무슨 내용이다. 그래서 내용 1번, 2번, 3번 요거 내용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건. 그 다음에,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전과 재해 해놓고, 여기 안전과 재해, 안전이란
재해, 즉 질병, 위험, 손실로부터 자유로운 상태고, 그다음에 무재란 재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뭐라고 해놨냐면 재해가 일어나지 발생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조차도 없는 것을 무재해라고 불렀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매우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무재해라는 건 재해가 발생되지 않은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재해가 발생될 위험 요인 자체를 모두 다 제거한 상태를 무재해라고 부른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뭐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심지어 안 읽어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고와 재해 이렇게 해놨어요. 다음 페이지 보면 사고와 재해. 사고는 뭐라고 해놨냐면 고의성이 없는 거는 고의성이 없는 불완전한 상태나 또는 행동으로 인명, 재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사고라고 보는 거고, 교재에는 없지만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그죠?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사고가 있어요. 요 사고. 사고는 의도하지 않아서, 이 사건은 의도를 했습니다. 이건 우리 과목과는 관련이 없죠. 얘는 의도적으로 한건 사건이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뭐 수사를 받고 하는 내용이죠. 그다음에 사고는 의도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는데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된 것을 사고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과목이 건설안전이니까 건설사고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렇죠? 건설사고 부르잖아요. 건설사고잖아요. 건설사고. 세상에 어떤 사업주가 어떤 업자가 공사를 하는데 이번 공사할 때 내가 한 10명 죽도록 해줘야 이렇게 각오하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사고 이런 말을 붙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사고와 사건이 어떤 차이점이 있나 혹시 생각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위험의 분류에 다음 페이지 다음 장에 보면 기계적 위험, 화학적 위험, 에너지적 위험, 작업적 위험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는 가장 비중을 두는 것은 우리 과목상 작업적 위험이 되겠는데 이건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런 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올려놓은 거고요. 그다음에 산재 분류 해놨습니다. 산재 분류 1형, 2형, 3형, 4형 해놨는데요. 1, 2, 3, 4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구시대적인 방법에 의한 재해 유형은 1형, 그다음에 요 근래에 발생되는 재해 유형은 4형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시대별로 과거에는 1형의 제1형에 의한 재해 유형이 제일 많았고 그다음이 2형이고 그다음에 3형, 4형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이걸 시험 문제에 물어보는 건 아닌데요. 왜 1, 2, 3, 4로 나눴을까?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건. 예, 그래서 1형, 2형, 3형, 4형으로 나눠지는데 1형은 어떤 재해가로 인해서 기폭 에너지에서 근로자에게도 미치고 제3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물체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1형으로 불렀구나. 요거 하나만 그래도 관심 있게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한 페이지 보시면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인리 연산성 이론인데요. 하인리 연산성 이론. 요걸 각자 연쇄성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각자 하면 너무 양이 많고 무슨 소린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요약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도미노 이론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네, 도미노를 해놨는데 도미노 이론이 맨 처음에 하인이라는 사람이 1930년경에 발표했어요. 근데 하인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말입니다. 하인이는 미스터 하인이인데 하인리인데 1930년경 발표했는데 이 사람이 책에 이렇게 언급해 놓은 것처럼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언급해 놓은 것처럼 대단하게 어떤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그렇게 할 정도로 발표한 학자가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학자 아니고 보험회사에 직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뭐 했냐면 보험 업무의 기획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기획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해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즉 이해 차원에서 설명드리면 기획을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 보험회 단위를 상품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상품이 가능하면 수익을 많이 받게 하는 구조의 상품으로 발전시키고 그다음에 유지시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하인이 이 이론을 자기가 전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재발생 방지를 위해서 뭐 연구를 한 학자 차원이 아니고 보다 더 보험 상품을 개발해서 수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 이제 도미노 이론을 꺼내게 된 거라 이런 얘기죠. 어쨌든 간에 시험은 꽤 자주 나옵니다, 이건.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이 사람이 원조입니다. 하인이가 원조이고 1번이고 원조, 뭐든지 원조가 있습니다. 항상 원조가 있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요사 버드라는 사람입니다. 버드인데 요 사람이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보험회사 직원이에요. 보험회사에서 기획실에 있는 사람인데 상품을 개발하는 사람인데 요 사람이 한 것을 항상 조금만 바꿔가지고 자기 회사에 적용시켰어요. 그래서 버드입니다. 그렇죠? 예. 생각 같아선 요거 얄밉습니다. 그래서 얄미워가지고 요거 이런 말 쓰고 있죠. 새머리, 그지? 누가 하면은 금방 따라서 흉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새머리 하지 않고 뭐 세 글자로 새 이렇게 하죠. 새떼떼 이렇게 부르죠. 아주 나쁜, 아주 유치한 사람입니다, 이거. 그렇지만 이 사람도 도미노 이론을 발표했어요. 그래서 후발로 발표했기 때문에 대단한 아이디어를 넣은 건 아니지만 후발로 발표했는데 이걸 좋은 의미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좋은 의미 차원에서 이걸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 불러요. 도미노 이론. 이렇게 부르니까 신도미노 이론 뭐지? 이렇게 해서 혼돈하지 마시고, 아, 후발 주자인 버드가 이렇게 말한 이론인데 나중에 했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신도미노 이론 불렀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본이 그래도 하인이니까요. 물론 버드가 한 것도 대단한 게 있습니다. 뭐 했냐면 요거 했어요. 요거. 포엠. 그죠?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포엠을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버드라는 사람이거든요. 나름대로는 영향가 있는 부분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전관리는 주로 안전관리 하이니는 그냥 쉽게 안전관리 결함 이렇게 표시했는데 버드는 그게 아니고 어이 하이니 그게 아니고 어떻게 사람이 조목조목 집어야지 뭐라 했냐면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이네 개의 항목이 바로 안전관리 결함이 발생되는 부분이야 이렇게 설명한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요건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하더라도 보통 많이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 포엠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 다 했는데 그거 누가 발표한 사람이 있을 텐데 있죠. 당연히 버드가 한 거거든요. 이 사람도 히트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니가 기본이니까 하이니의 정의까지는 별로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의 필요 없고요. 그냥 적어 놓은 거고 제가 안 보셔도 되고 메커니즘에 안전관리의 결함이 발생되면 불완전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고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죠? 불완전한 상태 물체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한 발로 서 있다든지 아니면 거리가 꽤 되는 부분을 건너뛰려고 한다든지 불완전한 행동 상태에 그죠? 재해가 발생되는 것은 불완전한 상태나 행동 외에는 없다 이렇게 본 거죠. 하인이는 그 말이잖아요. 그죠? 불완전한 상태에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면 뭐가 되냐 하면 이렇게 사고를 유발하게 되는 원인이 계기가 된다 이거죠. 그럼 사고가 발생되면 사고 다음에는 사고다. 사고가 발생됐는데도 하나도 안 다칠 수도 있어요. 우연의 일치로. 그렇죠? 그렇잖아요? 우연의 일치로 재해가 발생 안될 수도 있지만 발생을 되는 기준으로 하면 재해가 발생된 원인을 보면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안전관리를 부분에 결함이 있어서 불완전한 상태나 불완전한 행동을
유발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고, 그래서 사고가 발생되고, 그로 인해서 재해가 발생됩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했냐면, 하인리의 연쇄성 이론 발생의 메커니즘 이렇게 부른 거죠. 예. 하인이라는 사람 이름은 아마 학교 다닐 때한 중고등학교 때쯤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 듣지 못했던 것은 이 사람이 보니까 학자인 줄 알았더니 학자도 아니고 그냥 보험회사 다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까? 굉장히 실망스럽죠? 뭐,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하인이 도미노 이론 자체를 그렇게 대단한 이론으로 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국내 한국에서는 왜 이걸 대단한 이론으로 치냐 하면 우리 한국에 약간 자존심이 상하는 얘기일 수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재팬, 이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 내용들이 일본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포장을 이걸 너무 과대 포장을 해버렸어요, 이걸. 누가? 이걸 가져온 한국의 일부 학자 교수들이 교재를 만들고 기타 이론을 설명하면서 이걸 너무 과대 포장해서 들여온 거죠, 한국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뭐 안전관리의 대표적인 이론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인데 따지고 보면 별볼 일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어떻게 보면 이론에 맞지도 않고. 어쨌든 시험에 나오니까 요걸 암기하셔야 되고요. 제가 암기하지 말라는데 계속 암기라고 하시네.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메커니즘의 5단계인데 5단계를 세분하면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 사회적인 요인이 1단계에 개인적인 결함 또는 불완전한 상태 행동 사고 재해에서 1, 2, 3, 4, 5를 뭐라고 했냐면 재발생 메커니즘 단계 5단계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다음에 손실 재발생 비용에 재발생 무상의 사고 요거 무상의 사고도 있고 경상의 사고도 있고 죽거나 중상을 입으면 중상의 사고 요걸 재해 구성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거 예 중요하고 예 중요하고 요거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따라서 무상의 사고부터 경상의 사고까지 있는데, 이러한 재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 하면, 요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4원칙을 준수합시다. 4원칙이 뭐냐면, 손실 우연 원인 계기 예방 가능 대책 선정인데, 그래서 암기, 손원예대 암기하셔야 되겠는데, 암기, 손원예대, 손원, 예, 대. 즉,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4원칙, 손원 예대. 요거까지 기억하시면, 하인리 연쇄성 이론을 마무리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것도 의미가 있고, 요것도 의미가 있고, 요것도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것을 뭐라고 볼수 있냐면, 요 4원칙 이걸 보시면 됩니다. 4원칙이 가장 의미가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말했잖아요. 네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문제니까 딱네 개니까 딱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보기에 기억할 만한 것이, 읽을 만한 것이 네 개가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하면 여러분 머릿속엔 아, 네 개이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개니까, 그죠? 그래서 손원 예대 암기를 하시든 기억을 하시든 해야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손원 예대 정도는. 그 다음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5단계 해놨어요. 조직을 결성해서 사실의 발견을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그죠? 원인을 분석해서 시정 대책을 선정. 1, 5단계니까 사실 화살표입니다. 이거 화살표. 화살표. 시험 문제 5개. 요거 5단계에서 3단계에 해당되는 것 물어볼 수 있고 또는 2단계에 해당되는 것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거 5단계 이것도 기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기억할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양이 너무 많으니까 이 중에 하나를 딱 집어서 이것만 하면 된다고 설명하신다면 어떤 것이 가장 그래도 의미가 있는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거? 당연히 이거죠. 이거죠. 네 개, 그죠? 손원예대입니다. 손원예대. 또 이걸 눈여겨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첫째 시간에 우리 제가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을 했고, 그 다음에 하인리 연쇄성 이론까지 설명드렸고, 잠시 휴식하시고, 이제 버드가 말한, 그죠? 예, 버드가 말한
신도미노 이론, 버드의, 이건 이렇게 해야 돼요.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신도미노 이론. 이론. 신도미노 이론, 이렇게 타이틀을 잡으셔서, 버드의 이론을 한번, 시험에 하이니가 중요합니까? 버드가 중요합니까? 하면, 물론 이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너무 많이 써먹어가지고, 그 이후에는, 앞으로는 버드의 신도미노 이론이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버드의 신도미노의 특이한 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빙산 이론에서 빙산이 이렇게 있는데, 바다에 떠 있는 이 부분과 안쪽에 있는 물속에 갇혀 있는 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훨씬 많죠. 그죠? 이 부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요거에, 즉 우리가 실제 발생된 손실의 양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더큰 피해 규모를 또는 피해를 유발하게 되는 하나의 그큰 점유율을 보인다 해서 빙산이론 해놨단 말이에요. 빙산이론. 그래서 버드는 항상 빙산이론, 버드의 이론을 할, 신도미노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신도미노이론은 빙산이론이구나 이렇게 심지어 이렇게까지 생각하셔도 무방할 정도로 같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항상 빙산이론과 신도미노이론은 같은 말이라고 심지어 생각할 정도로 비중이 있는 얘기다. 이렇게 설명을 이해를 하시는 게 훨씬 그 효과적입니다. 이 내용은 잠시 휴식하시고 부연 설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